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전에도 몇번 했던 아이템이죠. 3D 랜선 역사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전에 어쌔신스 크리드라는 게임을 통해서 1700년대 말에 파리도 방문을 했었고, 콜 오브 듀티라는 게임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오늘은 많은 궁금이 분들이 게임하면서 역사 얘기하면 참 재밌겠다라고 건의를 해주신 게임이에요. Red Dead Redemption 2라는 게임을 가지고 미국 서부 시대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Red Dead Redemption 2를 사실은 저는 궁금이 분들이 한번 꼭 해보라 그래서 역사 덕후들한테는 정말 재밌는 게임이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진짜 엄청나게 푹 빠져가지고 지난 한 2주 동안 거의 하루에 3, 4시간씩 플레이를 해서 이제 스토리 라인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뭐요 시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이 미국의 지리 뭐 이런 거가 어떻게 게임에 반영됐는지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로즈라고 하는 조그만 남부 도시에서 이제 투어를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게임의 배경이 1899년이죠. 그러니까 1865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났으니까 남북전쟁이 끝나고도 한 30여 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보면은 전쟁의 트라우마가 많이 그려져요. 특히 이제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알라바마 정도를 갖다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로즈라는 지역과 이 근방 지역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노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분이 계속 이렇게 내가 지나갈 때마다 소리를 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진게내 잘못은 아니잖아. 이렇게 소리를 치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가 옛날에는 꽤잘 살았었는데 모든 걸 잃게 돼가지고 은행에서 자기 집을 다 압류했기 때문에 그집 안에 들어가서 몇 개의 물건을 찾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도와주면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이분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이제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고 그래서 미국의 1800년대에 노예들을 탈출시켜가지고 북부로 데려오는 역할을 하던 그런 분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지하에 막 노예들을 고문하던 누구가 있고 그렇게 도망가려고 하던 노예를 잡아서 주인들한테 돌려주고 돈을 벌던 그런 사람인 거를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어이씨. KKK 미팅이네요. KKK, 린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렇게 하얀 후드를 뒤집어 쓰고 흑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집단인 큐클럭스 클란의 모임을 우리가 지나갔습니다. 여기 이제 유지 집안 중에 한 명인 브레이트웨이스라고 하는 집안에 어떤 저택이 있는데, 근데 이런 저택들을 요즘도 이제 뭐 조지아라든지 알라바마 가면은 방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저택들을 갖다가 이제 흔히 안테벨룸 맨션이라고 부릅니다. 안테벨룸은 말 그대로 전쟁 이전이란 뜻이에요. 예, 대체로 저렇게 그리스 로마 시대 컬룸이 앞에 있고 빨간 벽돌로 된 흔히 조지아 스타일이란 스타일로 지어진 안테벨룸 맨션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투어리스트로서 이제 방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맨션을 보면은 조지아 풍의 어떤 대저택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실제로 담배 농사를 짓고 있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 브레이스웨이트 집안, 그리고 이 게임 안에서 브레이스웨이트 집안의 라이벌 집안인 그레이 집안이라는 집안이 있는데, 이 두 집안은 담배와 목화를 주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담배와 목화가 이제 주로 이 남부에서 노예 노동을 이용해가지고 경작을 하던 그런 작물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로드라는 지역은 이제 미국의 1860년대 이전까지는 노예 제도가 성행했었고, 주로 노예를 부리는 대농장주들로 구성된 조그만 동네들, 말하자면은 남북전쟁 이후에 황폐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미국의 상처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흐릿해지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분위기를 이제 브레이스웨이트의 맨션이 불타는 것이 이제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대도시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게임에서 가장 스펙타큘러한 장면 중에 하나가 남북전쟁 이전에 약간 서부 개척시대의 갱들이 주인공이에요. 이 뭐 옷차림도 보면은 약간 존 웨인처럼 다들 입고 있잖아요. 이런 갱단들이 이제 쫓겨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점점 이제 미국이 나라로서의 꼴을 갖춰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어떤 주먹과 총에만 의지해서 살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약간 그런 상태입니다.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마침내 이 세인드니스라고 하는 동네에 도착을 해요. 저기 보면 이제 한참 그 석탄을 많이 떼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공기 오염이라는 걸 이제 처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899년이면은 에디슨이 전기 회사를 만든 지약 10년 후죠.
그때가 이제 한참 current wall이라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AC 교류 전기와 에디슨의 DC 직류 전기 한참 경쟁을 하고 있던 시대여서 여기 보면 이제 벌써 전구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큰 기차역도 있어요. 막 위에 저 까만 막 연기가 나오고 사람들은 벌써 예쁜 옷 입고 막 걸어다니고 막 가게가 즐비하고 대도시는 20세기로 와 있는데 아직 야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격차를 굉장히 잘 묘사했다고 생각이 돼요. 벌써 이제 현대와 구시대의 이게 차이가 벌써 느껴지죠, 이렇게. 1800년대 정도가 되면은 이제 미국에 이민자들이 많이 도착을 하는데 1840년대 50년대는 주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도착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1890년대가 되면은 중국인들하고 이탈리아인들이 많이 도착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한 갱스 오브 뉴욕 역사 배경 설명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미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빨간 등불도 보이고 제이드 드래곤 레스토랑, 패킹 레스토랑, 북경 오리를 하는 곳인가 봐요. 부두 옆에 이제 중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모습, 이게 1890년대 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제 미션 중에 하나가 이제 깽단의 어린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잭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잭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없어져요. 그래서 그 아이를 찾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그 불량배들의 모임까지 다 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정치까지 결탁돼 있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안젤로 브론테예요. 이탈리아계라는 거겠죠. 그래서 1890년대가 되면은 이제 주 이민자층이 아일랜드 계층에서 이탈리아층으로 바뀌면서 마피아가 슬슬 창궐하기 시작하던 그런 시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이제 이 게임에 반영이 돼 있어요. 이 세인드니스를 북쪽으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질척질척한 지형, 늪지대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무가 깔려 있는 곳을 밟고 이제 늪지대를 지나가야 되는데 오늘날까지도 뉴올리언스에 가면은 굉장히 긴 다리가 있어요. 길이가 20마일 정도 됩니다. 그 다리가 제가 알기로는 10번 고속도로가 그 다리를 따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리 위를 딱 따라가지고 이 늪을 통과해가지고 뉴올리언스에 도착하는 기분하고 상당히 이제 기분이 비슷합니다. 묘하게 비슷해요. 딱 요래요, 지형이. 이런 지형을 이제 바유라고 합니다. 그 늪지대 안에다가 큰 이제 상자 같은 거를 넣고 이 안에서 개라든지 아니면 뭐 굴 같은 걸 길러가지고 이제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는 미션이 있어요. 그러다 이제 악어가 출몰해가지고 악어와 싸우는 그런 미션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엘리게이터 레슬링이라고 그래가지고 엘리게이터들과 씨름하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을 뿐더러 크레이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갯벌, 뻘 문화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뻘에서 꺼내가지고 먹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세인 데니는 루지아나를 기반으로 가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걸 둘러싼 늪지대에 이제 기반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에머럴드 렌치라는 곳으로 잠깐 가서 거기서 잠깐 얘기를 이어보겠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약간 테네시, 캔자스 약간 이쪽 느낌이 좀 나죠. 땅이 이제 조금 덜 습하고 이제 나무도 이제 수종도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잘 돼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런 곳을 달리고 있다가 보면은 이렇게 사진가가 나타나가지고 이 미국의 위대한 자연이 인간에 의해서 더 더럽히기 전에 좀 보존을 해놓으려고 한다 약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앤슬 애덤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이런 서부의 모습을 갖다가 또 산의 모습을 갖다가 잘 찍은 사진가의 삶에 기반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 생각이 돼요. 갱 멤버 중에서 찰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미국 원주민 출신입니다. 한 미션에서 이제 버팔로들이 잔뜩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팔로가 죽어 있는 걸 보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 찰스라는 친구가. 그러다가 이제 버팔로를 죽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대항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왜 죄 없는 버팔로들은 죽이냐 그러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막 이런 장면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가장 슬픈 역사 중에 하나가 미국 원주민들이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하는 걸 자꾸 막으니까 미국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버팔로를 학살한 적이 있죠. 버팔로가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한테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버팔로를 학살해가지고 버팔로가 없으면은 네이티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멸종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정책을 썼던 적이 있고 이제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보면은 이제 그 감옥처럼 생긴 마차에 배지를 맨 사람 두 명이 이제 지나가는데 사실 이 게임이 범죄자들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사법 시스템의 변화가 굉장히 반영이 많이 돼 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동부에 있는 13주로 시작을 했고 서부의 개척지는 대체로 뭐 무슨 테리토리 뭐 오클라호마 테리토리 막 그래서 일단 개척자들을 그쪽으로 많이 보내야죠. 사람이 있어야지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가가지고 여기 땅이 괜찮네 그러고 이제 거기 깃발을 꽂고 거기 이제 모여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서 좀 싸움을 잘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을 갖다가 보안관으로 지정을 해서 그 보안관 한두 명이 마을을 지켰죠.
그래서 이제 서부 개척 시대에 보면 그 보안관 한두 명의 힘이 이제 셰리프라고 불리고 그 셰리프의 밑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보조 역할을 하는 데퓨티라는 사람들 한 두세 명에서 마을을 지키기 때문에 은행 강도나 이런 사람들이 서부 영화에 보는 것처럼 막 와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를 갖다가 다 털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제 링컨 대통령이 이제 1860년대에 남북 전쟁을 하면서 세금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철도 같은 걸 털면은 보안관들이 쫓아오는 게 아니라 U.S. Marshal이라고 하는 뭐 지금으로 치면 FBI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쫓아오는데 아까 감옥 마차를 갖다 에스콜트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한번 격전이 벌어지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석유 공장입니다. 이 석유 공장 때문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땅을 뺏으려고 하는 레비티커스 코넬이라고 하는 어떤 재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 게임 전체의 빌런이에요. 철도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미국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 레비티코스 코넬이 누구를 기반으로 했는지 바로 알아차리셨겠죠? 코넬리우스 벤더빌트겠죠. 예, 철도왕 벤더빌트. 근데 이때는 이제 벤더빌트가 사실 사망한 이유고 그리고 이제 다른 흔히 로버 베런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재벌들 로버 말 그대로 도적 베런 남작 사는 건 남작처럼 사는데 하는 일은 도적 같다. 굉장히 잔혹한 재벌들의 전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미국 역사의 대체로는 영웅으로 묘사가 되지만 이 게임에서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원래 삶의 터전에서 몰려난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가다 보면은 여기에 월레스 폴트라고 하는 네, 여기를 잠깐 가볼게요. 이 남북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국방력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네이티브들과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죠. 거기 이제 앞장섰던 사람이 커스터드라는 사람이고 이제 대체로 미국과 원주민들 사이에 협정이 있었지만 그 협정을 네이티브들이 먼저 깼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그 네이티브들과 전쟁을 해가지고 뭔가 미국의 영토를 넘피는 영웅으로서 좀 인정받기 싶었던 사람인데 뭐 지금은 일종의 이제 학살자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 로비를 해서 이쪽에 네이티브들을 갖다가 이제 몰아내고 있는데 그 몰아내려고 하는 군인들이 여기 포트 월레스라고 하는 요새에 지금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새에 페이버라고 하는 대령이 있고 이제 그 사람이 남북전쟁에서 자기가 공을 세워서 이름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영토를 넓히는 걸로 다른 공을 세우려고 한다. 예, 저 앞에 이제 저 요새가 보이죠? 근데 아마도 이게 이제 실제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과 오랫동안 전쟁을 했던 제너럴 커스터에 기반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 위에 보면 이제 성조기 하나가 휘날리고 있고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원래 살던 땅에서 밀려나서 레저베이션에서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왔더니 다 불타 없어졌네요. 미국 정부가 항상 이제 새로운 땅을 약속했다가 또 뭔가 트러블이 생기면은 그 사람들 갖다 다 싹 밀어내고 이쪽 땅도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은 이주를 하고 약간 이런 역사를 반영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뉴 올리언즈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미시시피 지역을 갖다가 모티브로 해가지고 굉장히 방대한 맵에 굉장히 다양한 그 아메리카 대륙의 지형을 담아냈고 또 굉장히 많은 역사적 인물을 갖다가 좀 코믹하게 이 안에다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가지고 역사 덕후 분들 같은 경우에 말을 타고 쭉 이 맵을 탐험하면 좀 재밌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제 오늘 컨텐츠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저는 이 게임이 가장 흥미로웠던 게 이제 1899년이라는 세팅이에요. 19세기의 마지막 해죠. 그러니까 그 해가 지나면 이제 1900년대가 되죠. 185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이제 연방정부를 기반으로 한 약간 중앙집권적인 그런 나라가 아직까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빈 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법치 구조라든지 뭔가 이렇게 규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땅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그런 곳에서 원주민들과 개척자들이 살면서 자연과 함께 서바이브하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전기가 들어오고 철도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산업국가로 전환하는 시기. 그러면서 이제 20세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 좀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National Park Act라는 법이 통과가 돼요. 그래서 이런 자연들이 이제 너무 없어지니까 오히려 국립공원으로 이런 걸 보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50년대만 해도 자연은 되게 무서운 존재였어요. 그래서 텐트 치는 법도 배우고 사냥하는 법도 배우고 요리도 즉석해서 아웃도어에서 하는 법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고 살다가 1900년대 초가 되면은 자연이 오히려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 약간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Boy Scouts of America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스카우트들이 뭘 하느냐? 자연이 없어지니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어떤 무형유산이었던 대자연 안에서 혼자 서바이브하는 방법, 뭐 밧줄을 메거나 뭐 지도 없이 길을 찾거나 트래킹이라고 그러죠. 이런 기술이 다 없어진다. 그래서 미국이 현대화됨으로써 없어지는 민속 전통을 보존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이스카우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던 마지막 세대의 사람들을 캐릭터로 내세움으로써 이 1899년이라는 시점에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열리는 걸 굉장히 극적으로
보여준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게임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역사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